무엇이 진짜 선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어떤 사람이 떠오르기보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선한 사람은 흔적 없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름 겨울 작년 내내 이렇게 캠프들과 수련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만났던 이 스태프들과 청년들을 보는데 와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저들이 뭘 얻을 게 있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수련회를 지키지? 사역자도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역자들은 한 시간 가서 무대에 서서 박수 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칭찬 받으니까 이 길을 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저들은 칭찬도 안 받고 뭐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돈을 주지도 않는데 몇 주 내내 밤새 가면서 아이들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스태프들 보면서 아 저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나는 강사로서 받을 거 다 누리지만 저들은 진짜 흔적 하나 없는 이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광야에 외쳐지는 흔적 없는 소리들이구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